다양한 이야기 소재로 웃음과 감동, 삶의 지혜를 주는 오디오 드라마 보이스 멘토 단막 극장. 우리 선조들의 재치와 해학 듬뿍 담긴 고금소총 중에서 골라봅니다. 주지라는 짐승이 무엇인고? 어째 재미들 있습니까? 자,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산 중에 꽤 잘 사는 노인이 있었는데, 워낙 깊은 산골이라 아침 저녁으로 집 안팎을 두루 살피던 중 어느 날 저녁에 외양간을 살피며 하인에게 말했다. 이렇게 깊은 산골에 컴컴한 밤에 호랑이와 주지가 크게 두려운 법이니 외양간을 각별히 단속하여라. 예, 걱정 마십시오, 주인어른. 호랑이와 주지, 주지와 호랑이, 호랑이와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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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요 놈! 아주 무서운 놈이지. 여기서 주지라는 짐승은 실제 있는 짐승은 아니고 소도둑놈을 조심하라는 사람들의 비유의 말이었다. 이때 한 마리의 큰 호랑이가 외양간 밖에 구부리고 앉아있다가 주지? 주인과 머슴의 대화를 엿듣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호랑이는 나지만 그놈의 주지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인고. 주지, 주지, 주지라 하고 궁금했지만, 깊은 밤중에 호랑이는 외양간에 침입해 소와 말을 물어 허겁지겁 포식하고 홀로 서 있을 때, 그때 마침 도둑놈 하나가 말을 훔치려고 외양간에 들어가 본 즉 큼직한 말 한 필이 있는지라. 아주 건강한 놈이 날 기다리고 있네. 워워워. 그 듬직한 말목에 고삐를 메고 손살같이 도주했다. 히라 히라 차 히라. 그런데 호랑이는 등 위에 타고 앉은 것이 그 무서운 주지라는 괴물이라 지레짐작하고 겁이 나서 힘이 풀려 주지가 모는 대로 달려 숲을 뚫고 골짜기를 넘어 실로 비호와 같이 달렸다. 이때 도둑놈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기막힌 천리발을 얻었구나. 정말 잘 달리네. 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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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한 도둑놈은 의기양양하게 고삐를 낚아채며 달렸다. 얼마쯤 달리다가 보니 먼동이 훤히 터왔다. 이때 도둑은 말이 달리기를 잘하나 다리나 키가 어찌 좀 작다 생각하며 내려다보니 이것은 말이 아니고 누렇고 검은 얼룩배기 여산대오였다. 엄마야! 도둑놈은 순간 혼비백산하여 어쩔 줄을 몰랐는데 옆을 바라보니 늙은 고목이 하도 늙어서 그 가운데 구멍이 보였으므로 도둑은 황급히 뛰어내려서 살짝 숨어버리니 호랑이도 크게 즐거워하며 달아나는데 그 앞에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나타났다. 곰은 호랑이의 목에 고삐가 감긴 것을 보더니, 아니 호랑이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고 곰선생, 말마오. 주지란 놈을 만나 밤새도록 죽을 뻔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주지란 놈이 나무구멍으로 들어갔으므로 이제 겨우 한 목숨 건졌어. 아이고 숨자. 호랑이가 이렇게 대답하니 곰이란 놈이 펄쩍 뛰며 말하기를, 주지? 이보시오, 우리가 당신과 더불어 산중 제왕 소리를 듣는 터에 주지란 다 무슨 말이란 말이오? 내 마땅히 가서 잡아 없애리다 하고 곰이란 놈은 늙은 나무를 쳐다보며 자신있게 외쳐댔다. 내 마땅히
요 조그만 추물을 내 발톱과 이빨 신세를 짓지 않고 저놈 자추질한 놈 숨통이 막혀 지쳐 죽게 하리다. 하고 곧 엉덩이로 고목의 구멍을 꽉 막고 걸터앉음에 도둑놈이 가만히 살펴본 즉 곰의 물건이 대롱대롱 오뚝하니 달려있는지라. 아니 이게 뭐야. 도둑이 급히 허리띠를 끌러 에라이. 곰의 약물을 올가 힘껏 잡아당기니 곰의 포효하는 소리가 지축을 움직이는지라 호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곰? 그 시기? 거봐 내가 뭘 했어. 죽이라고 했잖아. 무서운 놈이야. 많이 아프겠네. 숨이 하필이면 그 거기를 숨이 안 쉬어. 저 아이고 내 것이 이렇게 아이고 숨 내 숨이 안 쉬어. 저 아이고 고고 아고 아고 무시라. 오 거시기. 오 그럼 난 갑니다. 몸들이 잘하시고. 선생. 이걸 본 호랑이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거늘 때마침 나물 캐던 여인 두엇이 나체 바람으로 개울가에서 목욕하고 있었다. 시원해. 아이고 웃지만 말고 누가 오는지 잘 좀 봐. 이 산 중에 누가 오기는. 호랑이라면 모를까. 뭐? 호랑이? 참 무서운 소리도 다 하네. 이 소리가 끝나자마자 큰 호랑이가 달려오는 것을 본 여인네들은 진짜 호랑이야. 조용히 해. 깜짝 놀라서 그대로 벗은 채 숲속으로 뛰어들어 엎드려 있었다. 도망가던 호랑이 여인네들 소리가 들려 가만히 다가가 자세히 보니 여인의 옥문이 온폭하니 드러났는데 시커먼 음모가 한없이 많을 뿐 아니라 마침 월경 중이어서 시뻘건 피가 흐르는지라 호랑이는 더욱 화들짝 놀랐다. 바로 이놈이 죽이란 놈이구나. 아까 곰을 잡아먹은 게 분명하다. 저렇게 곰털이 많이 묻어있고 옥도 피가 낭자하지.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죽어라 달려 도망쳤다나 어쨌다나. 오늘 얘기는 어째 좀 거시기 합니다. 근데 곰 거시기는 어찌 되었나. 듣는 내가 다 아프네. 믿거나 말거나 아니 말거나네요. 그런데 어이 작가 양반, 이 이야기 도대체 몇 살까지 청취가요? 내 생각에는 애들은 저리 가라 등급인 것 같은데. 출연 노인 박찬수, 하인 박지훈, 호랑이 안진수, 도둑놈 윤성상, 곰 손종환, 여인들 김현지 최혜일, 기술편집 진비주, 사파 김덕연, 해설의 김덕연이었습니다. 오디오 드라마 보이스 멘토 단막 극장 주지란 짐승이 무엇인고? 우리 선조들의 해악이 담겨있는 고금 소총에서 이야기를 골라 손종환 구성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